리눅스들이 대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안녕하세요. 뇌의 김진호입니다. 에이크라넬이라는 탈모 약이 있죠. 미녹시딜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탈모 약은 아니고요. 약간 보조제 정도에 바르는 약인데, 미녹시딜하고는 다르게 약간 알코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거림이라든가 머리가 떡진 것 같은 현상이 없어서 바르기가 좀 용이해서 많이들 쓰세요. 미녹시딜 바르는 분들, 잘 바르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쓰셔도 되지만, 미녹시딜이 왠지 이제 출근하거나 낮에는 좀 바르기가 어렵거나 뭐 이런 사용감이 좀 힘들다는 분들은 미녹시딜 대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약입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음악님이 질문 주셨어요. 유튜브 댓글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크라넬을 바르면 DHT를 억제하는 이야기도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맞는 내용인지요? 질문 주셨어요. 간단하게 에크라넬 기전을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기전인데, 5알파 환원효소의 작용 자체를 좀 저해시켜요. 먹는 약이라든가 다른 탈모, 공식적인 탈모 약보다 더 저해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활성을 조금 저해시킨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DHT를 생성하는 게 이제 테스테스테론이란, DHT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주 유전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테스테스테론만 DHT가 되는 게 아니라 안드로스테데니온이라는 물질도 DHT로 바뀌는데, 안드로스테드니온의 생성을 막아서 DHT를 만드는 양을 줄이는 거죠. 요 기전이 있고요. 세 번째 기전은 아로마타제라는 이제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테스테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좀 줄이는 거죠. 역할을. 그래서 그 테스테스테론이 조금 줄면 결국 DHT를 생성하는 게 줄어들 테니까. 지금 근데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 일반적인 탈모약처럼 이제 좀 공격적으로 확확 줄이는 거는 개념은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줄이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정도로 보셔야지, 일반 탈모약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미녹시딜 정도나 약간 이하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엘크라넬을 바라봐야지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약. 하지만 기존 탈모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그런 정도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